연면적 12,345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인 국립해양과학관은 드넓은 바다를 탐험하는 10개의 바다 세계와 살아있는 바다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국내 최장 해상 통로와 해중 전망대, 그 외에 다양한 야외 체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설 안내라든지 뭐 전시 소개, 주제 각 주제별 연령별 추천도 가능하고 각 종별 정보를 받고 있어요. 그게 좀 장관입니다. 그게 굉장히 좀 첨단 기법을 사용했어요. 국민들의 캐릭터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예. 해풍에 의한 조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지금 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거거든요. 해양학에서 이슈가 됐던 러버덕 사건 같은 것을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고 네. 어떻게 어디 처치가 되나요? 이렇게 올린 스네그가 사라지지 않고 떠다니면서 페리 바다에 페리 있고 있다 영상으로 보여주고 몇 년 동안 잔재 남아 있고 어디로 또 내려가서 미국이 어디로 가고 해를 따라서. 국립해양과학관.